비중이 10%였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지금 8%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원칙이 뭐냐면 비중을 10% 이상을 안 늘리는 게 원칙이거든요. 포트에서. 그게 저만의 구조 짜는 방법이 있는데 대략 한 몇 개 정도 종목을 아들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막 30, 40개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산은 또 약간 수익이 안 나는. 아, 그렇게 우리가 많으면 ETF화 돼가지고 스몰캡 펀드 매니저야 내가. 그래, 종목 30개를 운영하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작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 분이 얼마 나셨냐 보였더니 14% 났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늘렸는데 아무리 분산을 선택과 집중을 좋은 종목으로만 하면 그럼요. 예. 그리고 초과 수익은 이제 올가빠로 좀 초과 수익을 조금 내고 아, 미국 주식은 너무 마음이 편한데 없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없는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 뭐 이마트 걱정 또 주가만 빠지면 막 그거 걱정하잖아요. 주폰 걱정, 3M 걱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아요. 괜찮아. 오히려 저는 너무 날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쫓아가는 거는 좀 보수적이고 미국 주식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저는. 한국 쪽에서 좀 초과 수익을 낸 걸 갖다가 미국 주식으로 좀 넘기는 그런 전략을 피고 그거 좋죠. 아니 대신증권에서 3년 전부터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신증권 뭐 약 팔았다. 달러에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달러 뭐 오히려 달러 값이 하락했는데 누가 달러를 사라고 그랬나?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라고. 그렇죠. 예. 달러 표시 자산이 미국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회사채도 있고 뭐 다지 뭐 미국 부동산도 있고. 그렇죠. 리스크 헤징에 좋죠. 예전에 이렇게 안 했어요. 예전은 집중입니다. 예전은 다섯 종목 이내에서 쇼부를 보고 그 중에 한 종목은 50% 이상이었어요. 남자는 그냥 노빠꾸 풀미소 몰빵이지. 아 근데 그때는 저는 지금은 사실 주식쟁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고 저는 이제 은퇴 투자자 지금 이제 망해가지고 이게 지하방에서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취미하는 적이고 이제 점점 유튜버화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탐방도 많이 가고 어 이거다 싶으면 그러니까 전문 투자가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제 쇼부를 쳤죠. 네,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시장이었고 예전에는요 공시 볼 때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갖다가 2015년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2016년까지 배당에 관한 사항 상관이 없어. 배당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네. 오로지 시세 차익으로 그냥 안 줘도 돼. 왜냐면 어차피 성장하기 때문에 성장주에다가 배당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그 음식료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뭐 이런데 막 영업이익을 막 200몇십억 막 이런 회사들이 막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영업이익의 한 3배수 4배수를 영업이익으로 벌어요. 근데 주가가 막 폭락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산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거. 왜 그럴까요? 지금 골판 지주들만 봐도 영업이익의 거의 2배수가 시가총액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에 왜 그럴까요? 저는 저기 시황이고 시황이요? 법정 애널이 아니어가지고 저기구나 투자 전략이 투자 전략이시구나. 네. 이유는 딱 하나죠. 영업이익을 만약에 1000억짜리 회사가 500억을 벌어요. 그래서 500억을 갖다가 다 배당을 만약에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한 2000억은 가야지 맞지. 500억이면 2000억이 뭐예요? 5000억 거의 뭐 500억 해주면 1조 가까이 되겠죠. 1조 가까이. 멀티플이 그렇게 멀티플은 상관없죠. 배당을 갖다 다 퍼주면 은행 리츠라고 생각하면 그 이익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1조 가까이 될 겁니다. 500억을 갖다가 퍼주면. 배웠네. 네. 아니 당연하게 하겠죠. 네. 금리가 얼마인데. 근데 영업이익을 뭐 500억을 벌어도 배당을 안 해줘. 뭐 20억, 50억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배당에 맞는 금액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주가를 찔끔 줘요. 그냥.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안 돼. 근데 지금 은행에다가 넣어두면 1% 주잖아요. 1%. 예. 근데 그런 회사들만 있어도 뭐 4% 5% 주니까. 지금 SK텔레콤 배당이 만 원이죠. 네. 만 원. 20만 원에 만 원이니까 4% 정도 되겠네요. 네. 4%인데. 그것도 한국 주식 중에서 거의 최상단이에요. 아니, 근데 더 많은 것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아, 왜냐면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4% 넘는 게 있어요? 아우, 그게? 많아요. 많아.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마트가 1.5% 정도? 이마트는 거의 배당, 그 이마트는 배당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지금. 왜냐면 회사에서 쓸 돈이 많으니까. 아, 근데 거긴 또 대주주가 워낙에 많이 들고 있으니까 배당 받아야지. 이명희, 정용진, 정유경 일가가 작년에 배당으로만 210억 정도 받았다는데.
근데 배당 그걸 하게 되면 세금만 많이 내고 그 회사에 지금 이마트는 쓸 돈이 많아가지고 동력이 없는데 쓸 돈이 없는 회사 이미 캐펙스 투자도 끝났고 이제 뭐 성숙기에 한 회사들 네. 미국은 그대로 다 배당해 주잖아요. 우리는 안 해준잖아요. 아야 그 AT&T만 봐도 보세요. AT&T 계속 늘 더 줄 수 있는 부분 주잖아요. SK텔레콤은 왜 안 오를까? 은행에 4배 정도 되는데 SK텔레콤은 왜 안 오를까? 를 하면 배당 성장도 없고 돈을 많이 벌면 적폐로 찍히고 거기다 리스크는 다 그대로 다 맞아요. 예, 지게 되는 그러니 SK텔레콤 하나에만 이렇게 왕창 들어갈 수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니까 그 뭐 그 독점적 사업자 뭐 이런 거가 이제 자꾸 디스카운트 요인인 거야 SK텔레콤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니들 맘대로 뭐 요금 해서 맘대로 해서 네. 수출도 해서 번 돈 가지고 주주환원 해주고 직원들 월급 팍팍 줘라 많이 벌고 많이 그걸 해라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눈치만 보다가 끝난다니까요 이게 나라가. 근데 이게 통진주는 네. 사실 해외에서도 약간 제재를 네. 많이 받긴 해요 왜냐면 아, 그러니까. 그 스프린트 넥스텔하고 저 그렇죠. 합병 가지고 네. 벌써 3년째야 3년째 근데 저 카를로스 슬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저 멕시코의 1등 부자 다 먹어가지고 내가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국민들 쥐어짜리 그 사람이 통신주로 카를로스 슬림 멕시코의 통신 재벌 있습니다 카를로스 슬림? 예, 예. 한때 저 전 세계 부자 1등이었는데 예, 왠지 멕시코 부자는 예. 안 부러워요 약간 좀 범죄하고 연루돼 있을 것 같아 최민식 같아 범죄와의 전쟁에 좀 그런 막 2억짜리 수첩이야 그러면서 막 사람 예. 싸죽이고 그래서 저도 진짜 이제 저희 형은 안 해. 인생은 냉철처럼. 벌써 여기는 충성도가 높은 팬이네. 저희 지금 4만 명인데 저 토요일날 주말에는 저번에 한 거의 2,900명 그 정도 들어오고.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쵸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예. 아니, 나는 1,000명 넘는 것도 처음 봐요. 그 주식 시황 방송에서. 우리 형들이 왜 이렇게 저기 냉철 TV 봐주시는지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하니까.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 봐줘야지.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알겠어. 이 사람들에게 흡입력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지금. 다이슨이야 다이슨. 흡입력이. 아 그건 흡입이지. 미안합니다. 이명박 씨 징역 17년 나왔는데 사실은. 아 그래요?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범죄 약간 마인드 이런 거랑 통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기업가 정신이 있고 진짜 개척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네. 좀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를 잘 못 지킬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아니 개도 네. 진짜 막 순수 혈통 족보가 막 10대까지 있는 사냥개 이런 거 있잖아요. 들판에 네. 나가면 막 사냥 가면 날아다니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은 아무리 배변 훈련을 시켜도 안 돼. 네. 네. 이 야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물론 기업가를 뭐 도베르만에 비교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뭔가 이제 촉이 살아있고 이 약간 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또 이 약점이 많다는 거죠 걸면 네. 근데 그런 걸 자꾸 이용해가지고 정부에서 네. 근데 저는 법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은 지켜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법은 지키고 그러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게 지금 네. 이 시국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딱 하나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자 임금이 있잖아요 대기업이 알아서 잘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알아서 지금은 예전 같이 오너들도 그렇고 그거 얘네들 어떻게든 얘네들 갈아 넣어가지고 내가 혼자 호의호식 그런 오너 있어요? 없어요 요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 네. 그랬는데 옛날에는 네. 국민성도 미개할 때라 네. 솔직히 우리 아버지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전 국민이 다 도둑질을 했어요 그렇죠 좀. 네. 뭐 배달하는 사람 하나씩 빼먹고 네. 뭐 자재에서 뭐 하나 빼고 뭐 리베이트 받고 그렇죠. 막 그런 게 일상이었으니까 이제 그때 네. 기업도 개인도 다 그럴 때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외국인 주주가 보통 20% 이상 주식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그렇죠 냅두면 돼요 기업을 그러니까 규제 있잖아요 감세 줄이고 이번에 트럼프 형 줄여준대잖아요 주식 사면은 세금 깎아준대요 주식 사라 그거 어차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야 너 주식 사? 야 3억이 어디서 적폐네 이거 니들 3억 주식을 어디서 3억 어디서 샀어 빨리야 세금 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그럼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한다 연기 잘한다 3억을 냈어요 3억을 그거 해가 세금을 어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금 냈어 그 세금이 또 올바른데 잘 쓰여져서 나라가 성장하다 쓰이면은 아니야 뭐 내가 좋은데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 친구를 다 박아놓고 거기다 월급 주고 뭐 주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데 거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세금 내면서도 빡치는데 주가도 저러지. 그러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 돼. 그러면 너무 도망가기 쉽잖아. 다 미국 주식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 싸네? 이거 미쳤네. 너무 싸네. 들어갔어. 야 내가 미쳤구나 이거. 싼 가격 불문이네. 아무것도 시스템의 부재에서는 가격 불문 아무것도 불문이구나. 무한반복입니다. 무한반복. 지금 계속 그게 무한반복이에요. 그러게 다 센티넨트를 다 망가뜨려가지고. 네. 센티가 엄청나게 크죠. 희망이 없다. 희망 정말 저 주변에 예전에 대표님도 그렇고 주식을 지금 3년째 쉬고 계세요. 굉장히 큰 자산가요.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예. 3년째 주식을 쉬고 계신데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 뭘 해도 지금은 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미국 주식만 하죠. 아. 그래도 그 미국 주식 조금씩 했는데 그럼 그분들의 돌아오는 시점은 언제야? 정권이 끝나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경제 기조가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면 그게 사실 그렇죠. 시스템이 바뀌려면 그게 그 말이 맞죠. 정권이 바뀌면 온대요. 온대. 그런 분들은 한둘로 만난 게 아니에요. 정권이 근데 고려연방제로 바뀌었어.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미국에서 계속 하겠다. 그래서 지금요. 아니 왜 민간은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그 북한하고 합쳐서 고려연방제를 했어. 네, 네. 초대 책임 총리로 김정은이 앉았어. 네, 그때는 네. 어떻게 해, 그럼? 정권은 바뀌었는데. 근데 정원이 형 한번 우리 저거 합시다 해야지 한번 그때는 유튜브. 아니 보신주의자. 저는요 저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요 그냥. 나는. 형은 형아 형님 알아서 하세요. 맞죠. 알아서 해서 제가 저 뭐야 유학 처음 봤는데 뭐 제가 런던에서 유학하신 금수저까지 케어할 그런 저 없어요 지금 힘들어요 애들하고 우리 너무 모시고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양촌리까지 왔는데 네, 내가 네. 아, 지금 다음에 제가 그 저기 가신데 한번 가가지고 제가 뭐 짜장면 한번 사드릴게요 그래서 퉁치는 걸로 거기 런던 방송 제가 가가지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바뀌어야 오는데 제일 지금요 주식 제가 인정하는 고수들이 있거든요. 진짜 고수들이 있어요. 그 투자 카페 매니저님들도 있고 투자 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개박살 나고 있어요 지금. 개박살.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고수냐면 기업의 실적 추정치를 잘 맞히는 사람들이에요. 심리를 잘 맞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이런 분위기를 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꿋꿋하게 이 회사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되게 잘 맞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좋아져. 샀어. 회사 좋아졌어. 주가 빠져. 샀어. 좋아졌어. 주가 빠져. 무한반복이 무한반복.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그런 거 몇 번 당하면 이제 아이 뭐 펀더멘탈이고 뭐 실적이 뭐고 그냥 아이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지금 네. 이마트 양전했대. 양전. 아 양전했다고.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네. FOMC 의장도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지금 새벽 1시야. 새벽 1시. 보고 아 그래요? 아 그 형이 밤잠이 없어요. 새벽 아 양전 안 했어. 지금 저 형 놀린 거야. 어? 천 원 올랐다고. 아 1,000원 올랐다고? 플러스 1,000원인 줄 알고 여기 형들이 보면 이래 형들이 좀 길게 아니 어디서 지금 같은 회원끼리 밑장 빼기를 지금 대승적으로 봐야죠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하는 사람 소수지만 가서 보니까 이거 EPS 늘어나면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 성향 올려주고 주가 올라가고 그냥 이거는 정당하네 정당하게 굴러가는구나 그리고 회사도 주주들하고 소통하면서 시스템 굴러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안 거예요 그전에는 미국 주식을 여의도에서 2015년 전에 미국 주식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얘기했다가 저 그때 했어요 아 했어요 미국 주식 예, 해야 된다고? 예, 예. 잘하는 사람 중에서는 없어요 읽고 다녔어 내가 그때 애플 테슬라 그때 얘기하고 돈 잘 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 있긴 했다 저도 얘기를 하긴 했다 근데 지금같이 막 우리가 막 이거 빼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빼서 가야 된다는 건 없었잖아요 네. 약간 카운터 자산에 그거였죠 이거였죠 네. 저도 저 테슬라 그 대표님한테 얘기 2000 그게 11년도였어요 우리 사이 그때 엄청 후살이 먹었어요 대주라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여러분 테슬라야말로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보면 절대 살 수 없는 주식인데 네. 이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왔어 네. 근데 지금 주가를 보세요 네. 이마트 정용진도 일론 머스크 될 수 있다니까요 네. SNS를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기업과 자산을 위해서 이용을 하면 돼요 아니 테슬라 저는 근데 실적 일론 머스크처럼 나선 건데 충분히 스타성이 있어요 정용진 씨는 팬덤 이코노미를 만들자고 네. 이마트를 위해서 네. 저 전화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010에요. 하지 말까? 아직 푼 적 없죠, 전화. 안 푸는 큰일 났죠. 그거 했다가 지금 해가지고 제가 은근히 메일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전화기 번호 버려야 돼서 그럴 수는 없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근데 이마트에 지금 그 형님의 저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고뇌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지 어떤 고민이 보이는데.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렇고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고 해외 주식하고 쌓이는 돈을 가지고 계속 부동산만 할 수 없거든요. 하면서 이 지금 세대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586세대 그런 그 이념적으로 약간 좀 치우친 분들은 뒷방으로 가게 돼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눌린 만큼 이게 지금 눌린 그만큼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과 기업의 친화적인 그 국민성으로 바뀌면 무시무시하게 날아간다. 그냥 엄청나게 날아간다. PBR 1 이하는 미국에서 PBR 1이 뭐예요? 난 2 이하도 못 찾겠어. 못 찾아. 2 이하도 못 찾겠어. 그런 거 찾으면 연락 좀 줘. 네. PBR 2도 못 찾. 그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회사 중에 PBR 2, 3 이하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마트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상태로 가서 PBR이 만약에 3.4, 3.6이 간다. 10배입니다, 10배. 네, 10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네. 믿어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포지션은 실패해도 저는 안 죽고 살아남는 걸로 포지션했기 때문에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은 접니다, 이제. 제 포트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는 런던오빠 김희욱인데 정말 연말 연시에만 불우이웃 돕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구독 좀 눌러주시는데 네. 제 미국 주식 얘기해드릴게요. 네, 네.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백내장이 끼고 이러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각막에다가 주사를 맞아야 돼. 이게 네, 얼마나 네. 고통스러워. 그렇죠. 근데 주사를 안 맞고 안약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의 바이오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샀지. 네. 알리메라 사이언스라고. 네. 코드명은 알림이야. 알림. 네, 네. 1달러 70센트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제 한 38센트 정도. 네. 개박살 났네. 그러니까 국어 못하는 놈이 영어도 못하더라고 보니까. 네. 아니 섹터 애널이 아닌 그 태가 납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네. 여의도에서 그렇게 잘난척 많이 하고 다니고. 네, 네. 아니 연준 의사라고 실시간으로 직독 직해를 한다니까 내가 FOMC 네. 회의록을. 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마이너스 80%를 네. 어떻게 얘기를 해. 아니, 워낙 이제 오늘 그 여기서 처음 얘기했어요. 큰 거를 노리는 뭘 노려? 교양 있는 이제 표현으로 불나방. 아 너무 교양 있다. 불나방. 소식에. 섹터의 노리 아니셔요. 섹터의 노는 무조건 회사 가가지고 ERP 나온 거 보고 그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실적 예측 모델이 있어요. 에, 또 다 그거 보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마트는 이제 시클리칼로나 봤을 때. 에. 사실은 지금 폐렴 피해주란 말이야 이게 네, 지금 현재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해 겨울이 되게 따뜻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당연히 우한 폐렴도 좀 잦아들겠죠. 네. 이거야말로 계절적인 어떤 바이러스니까. 네. 그러면서 갑자기 봄이 일찍 와서 행낙철이 또 일찍 시작되면 네. 이마트 주가에 어떨까? 그거보다 저는 내년도를 되게 기대하는 게 네. 내년도 1분기가 지금 올해보다 무조건 좋을 거거든요. 그런 레포트가 이렇게 나와. 전년 동기 대비 하면서 선방했다. 좋은 얘기가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조로 박살 났기 그럼 때문에. 걔네들은 그렇게 빨기 전에 도대체 언제 이마트에서 주식을 사서 모을까? 올 연말, 올 그냥 가을. 너무 좀 근데 네. 타임 갭이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거를 좀 길게 봐가지고 그걸 해서 결국은 먹고 나오는 전략을 쓰는데 이거 길다 그거야. 기관 사람들 그걸 언제 요즘은 기관도 아시겠지만 네. 한 2, 3개월 내에 쇼부 안 나면 그냥 그럼요 다가 주 단위로 평가해요. 주 단위 다음 주 갈 거 얘기해. 다음 주 갈 거 빨리 다음 주 그거 아닐 거는 그냥 다음 주요? 네. 어디 하우스 아니에요? 그건? 아니 아니 어떤 기관이 국민연금이 야 다음 주 다음 주 자문사 있잖아요 운용사 네. 우리 그 주관으로 봐가지고 주관 전략으로 갔다가 거기서 포지션을 그냥 앞뒤로 이렇게 엎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주관으로 바뀌어요. 어제는 롱이었는데 다음 주 되면은 바로 슛으로 완전 바뀌어요. 그 우리 회의를 하거든요. 기관에 있는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 스피드함이 엄청나요. 그리고 아시죠? 공모주로 다 빠졌고 절로 다 빠졌고 제가 미국 알 주식을 잘 안 한다니까요 요새. 그리고 미국 주식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보잉 막 얘기해 보잉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네. 걔가 좀 올랐거든요. 제가 좀 수익 나고 있어요. 전 수익 나면 얘기 안 해요. 언제 샀어요? 737 맥스 사고 났을 때? 개박살 났을 때 샀죠. 개박살 났을 때 이제 계속 쭉쭉쭉 사기 시작했죠. 선견지명이 있어요. 제가 자랑 좀 하자면 우리 형님들이 왜 남아있냐. 저는 CG 처리 막 그거 그러니까 그거 오르면 좀 빈도수를 좀 줄여요. 근데 반대거든 보통은 맞아. 날라가 야 가는 거 야 이거 가자 더 같이 가자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매몰돼서 사는데
우리 미국도 보면 찾아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도 뭐 좀 보이더라고요. 그 리츠 같은 거는 사는 거는 계속 우상향이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리얼리티 인커머는 그때 한번 눌리면 세게 한 적 온 적이 있거든. 조정 올 때 있거든요. 예. 그때 훅 들어갔는데 그 끝도 없이 그냥 올라. 아 이거는 그냥 사면 너는 배당 받아서 또 사.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중에서도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그 아까 그 아까 뭐 세상을 구하는 아까 그 바이오. 아 알리메라 사이언스. 네,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진작 얘기를 해줬어요. 네, 같이 그럼 3M을 한번 저희 한번. 저는 듀폰도 좋게 봐요. 네, 듀폰 3M 구조 조정 중이잖아요. 그 이바트 지금 구조 조정 한번 떨고 일회성도 지금 엄청 떨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반드시 좋아진다니까요. 이거 남겨놔야겠다. 이거 따로 갑으로 이거 연관을 해가지고 저기 좀 어디 잘 넣어놔. 넣어놨다가 내년도에 딱 꺼내서 까보는 거야. 성지순례 용으로. 성지순례 내년도에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솔직히 이마트를 제가 떠안게 돼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건 이제 공동 운명체로 언젠간 공동 운명체가 되기로 했고 아직 끊은 거 아니에요? 런던 오빠 구독해 주셨다는 분들 감사하고 내가 이게 길어 내가 약간 주례사 스타일이야. 대원할 때 좀 부탁드릴게요. 나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 벌써 두 번째. 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여의도 대세남 냉철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맞죠?